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요즘 홍콩 시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홍콩 여행 많이 주저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 집 옥상이고 이제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홍콩의 칭납고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금 이제 홍콩 시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안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패키지 여행도 많이 줄어가지고 홍콩 현지 여행사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가이드분들도 많이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가이드분들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월급이 없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없고요. 그리고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투어를 나와서 이제 팀을 해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수입이 이제 그 가이드분 수입인데, 지금 뒤쪽으로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죠, 지금.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6P 머시기 그 화물 택배 비행기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캐세이퍼시픽 항공사인데요. 네, 저건 제가 알아요.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이제 꼬리날개 마크가 이 초록색 바탕에 흰색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저게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마크인 싹스핀인데,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공사 직원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찍은 목적은요, 따로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패키지가 많이 줄어가지고, 현지 여행사하고, 현지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가이드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요, 열흘 동안 이제 가이드 팀을 이제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좀 어려워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 분 만나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가 저고요. 예, 접니다. 저는 지금 홍콩에서 여행사 가이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 시내에서 이제 한국어 책을 파는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못 봅니다. 홍콩 누나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벌고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저희 서점에다가 뭐 물건 놓고 파실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파트너하고 이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제가 여기서 찍은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뒤쪽으로 비행기가 또 뜨고 있죠. 지금 뜨고 있는데, 예, 홍콩의 국적기죠.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비행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홍콩 시위 때문에 홍콩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면은요, 이렇게 비행기들이 잘 뜨고 내릴까요? 예, 지금 뒤에 있는 공항 홍콩의 그 칭납고 국제공항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공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가장 우수한 등급 공항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한 등급 받은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하지 않은데 독일의 미넨 공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홍콩의 칭납고 국제공항입니다. 이제 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공항은요, 세계에서 여객 수송률 4위입니다. 그리고 화물, 카고 수송률이 세계 1위인 공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항인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위가 많이 심하면은요, 공항이 좀 폐쇄가 되고 또 공항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잘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홍콩이 뭐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자,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또 비행기가 뜨고 있거든요. 뜨고 있는데 거의 2, 3분 안에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홍콩 공항은요, 지금 현재 몇 주 전에 한번 폐쇄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좀 조율이 돼가지고 홍콩 법원에서 이제 공항 건물 양 사이드 구간에다가 시위 장소를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위를 하더라도 이제 공항 입출국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공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 공항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여권, e티켓이 필요합니다. 없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공항에 마중 또 배웅 가시는 분들이 그냥 빠꾸 하세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공항 안은 더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예, 물론 이제 좀 계획이 없던 시위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단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홍콩에서, 홍콩은 일단은 되도록이면요 주말은 피해서 오십시오. 주말은, 왜냐면은 주말은 아무래도 직장인들, 회사와 그리고 회사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홍콩 친구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홍콩 이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홍콩 섬 가시면은요, 완차이 쪽 가시면은 그 정부 청사 건물하고 그래요. 그리고 홍콩 경찰서 같은 관공서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홍콩의 구룡반도 쪽에 춘안하고요, 삼수이포, 그리고 까오롱완 지역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특히 춘안 같은 지역은요, 중국의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갈등이 심한 곳이에요. 저번 며칠 전에도 제 아는 홍콩,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춘안에서 식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제가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피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패키지 여행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웡타이신 도교사원 가시는데 가끔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날리안 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전철역으로 다이아몬드 힐에 내리시면 도착을 되는데 그쪽이 굉장히 좀 이쁜 정원하고 좀 불교식 사찰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또 예, 아마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사로 수정되는데 이제 비행기가 지금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아무튼 공항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그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은요 크게 예, 그 안전하지 않은 부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며칠 동안 뭐 잘 돌아다녔어요. 제 할 일 하고. 한 번도 시위 본 적 없고요. 그리고 꼭 뭐 홍콩이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하고 제가 잠시 후에 그 어플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홍콩 공항 상공에 있는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그 타임레스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고, 아무튼 저는 그냥 홍콩이 뭐 100% 안전하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런 영상을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부디 이 아시아의 진주 홍콩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쇼핑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 꼭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뭐 제가 찍었다고 해서 혹시 뭐 여행사에서 시켜서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고 저는 자발적으로 그냥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비행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 영상이 좋으셨으면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제발 예,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저기 파이트 레이더 24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홍콩 공항에 얼마나 많은 항공기들이 뜨고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홍콩 지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 쪽이 홍콩 구룡반도고요. 지금 구룡반도 상에도 지금 비행기가 한 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래쪽이 홍콩 섬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예, 란타오 섬이고요. 그리고 섬 예, 중간에 있는 것이 이쪽이 예, 그러니까 칭랍코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얼핏 봐도 많은 비행기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 지금 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비행기이고
지금 착륙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이렇게 착륙을 대기해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홍콩 공항으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예, 이 비행기는 방금 이륙을 한 비행기인데, 자, 보시면은 또 많은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 비행기들이 현재 이륙을 대기하는 비행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콩 공항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홍콩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